이번에 이영태 선생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이게 초회, 해삼. 네. 네. 해삼 초회를 해오셨어요. 해삼 초회가 약간 제가 에피타이저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에피타이저로 드셔도 되고 네, 중간에 음식으로 드셔도 되고요. 뭐 넣고 이렇게 만드셨어요? 이거는 해삼하고 해삼 네. 약간 삶고요. 네, 아, 예, 해삼을 데쳤다 그죠? 네. 배하고 소금, 당근 딱 세 가지만 들어갔습니다. 아, 요 배네요, 그죠? 네. 어, 소화 잘 되겠다. 해삼 넣고. 네. 해삼 넣고. 초가 좀 써야 되는데 네. 초가 없어가지고. 좀 좀 약간 새콤하게. 네. 새콤합니다. 배도 들었고 사과도 들었고 네. 과일이 들어갔고 에피타이저 느낌이 좀 들긴 해요.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작품으로 해오셨으니까 해삼이들은 해산물을 이용한 작품 그죠? 화채질 금채질을 위한 거. 네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 특별한 것도 하나 만들어 오셨어요. 네, 이걸 이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 그런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네. 맑은 탕이네요. 네 맑게 시원하게 먹으라고. 이야 이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. 가전 해산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먹기가 힘듭니다. 완전히 이게 통째로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. 그 제가 이영채 쌤 특징을 딱 보면요. 매운게를 안 하시 그거 네, 맑게 하시더라고 항상요. 네, 시원하게. 예예예. 예, 예. 아 그래서 아 체질을 예,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. 자 여기 보면은. 아이고 바다의 맛이 그대로 더 있습니다. 깔끔한 맛. 어떻게 이거 가리비 넣으시고 그죠? 네. 가리비 넣으시고 소라 넣으시고 새우 넣고 그다음에 이거 낙지 넣고 백합, 전복 넣고 백합 들어가고 개조개 예 개조개 들어가고 야 여기 완전히 이거는 고급 탕으로 예. 그 해산물 지리로 이렇게 해산물 맑은 탕으로 네,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냥 화채질이 먹으면은 그날 보신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예. 네. 이렇게 뭐 가져 계시는 게 뭐 저리 많다 보니까는 쉽게 되겠는데요. 이거는 파프리카하고 해삼하고 두 가지만. 네. 예. 요 이제 예 파프리카도 서양 고추입니다. 서양고추를 가지고 뭐 다른 거 뭐 매콤한 거 들어간 거 식초는 복숭아 식초가 들어갔고 복숭아 식초를 넣어 가지고 네. 하셨어요. 복숭아 식초로 들어갔고 유인균하고 원당 조금 들어갔고 여기에 약간 하자면은 그 양파 있죠. 네네. 양파를 약간 소스에 담갔다가 네.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파프리카가 들어가지고 색감도 이쁘고요. 예, 해삼도 넣으시고, 예, 요렇게. 제가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것도 별미입니다. 요즘 이런 파프리카 향 때문에 파프리카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, 파프리카는 간 기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, 간 기능의 기능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, 눈 시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. 이렇게 이제 상큼하게 식초 넣고 이렇게 만드시기 네. 때문에 요거는 샐러드 같은 느낌도 들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예. 뭐 이렇게 권해주고 싶은 것도 없으세요? 네, 이게 초가 세면 셀수록 네. 저한테 땡기는 맛이 좋은데 네, 예. 저한테 센 초가 없어서 센 초가 없어서 여기에 센 초 많이 있으니까 좀 추가를 해도 네.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네. 예쁘고 이게 체질에 맞춘 음식 봐봤습니다. 네. 뭐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예.